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가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는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잘 알고 계시는 이 보리떡 다섯 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입니다.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오병이어는 네 번째 표적이죠. 네 번째 표적. 이 바로 앞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거를 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다 많은 병자들 또 주위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 권능의 주,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육신의 병 그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뭐 베데스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의 힘과 지혜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만 했지 예수님 뭐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나자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판단도 내려놓고 자기에게 사로잡혔던 헛된 꿈 다 내려놓고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깨끗함 받았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접한 겁니다. 38년 된 병자 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병이 나은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좀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고 반면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걸 보면서 나도 좀 나으면 어떻겠는가. 나도 집안에 환자가 있고 나 스스로도 병이 걸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낫지는 않을까라고 단지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헛된 꿈이죠. 그렇지만 그 헛된 꿈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들, 큰 무리들이라고, 큰 무리들. 얼마나 많았으면 큰 무리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에 가는데 그 건너편까지 따라가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떡 다섯 덩어리 아무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또다시 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건 그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들, 아무리 능력 없는, 볼품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바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보리떡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양과 또 배부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결과였다, 그겁니다. 그러니 오직 이 모습을 보면서 영생의 떡을 찾고 영생의 물고기를 찾고 영생의 음식을 찾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가지고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거였습니다. 그럼 풍성한 생명의 은혜, 복 다 누리며 살 것이다. 자, 이게 얼마나 참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느끼고 살았으면은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 깨달아야 될 게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본문을 통하여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한번 이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찾아봤는데, 첫째는 이 거칠고 평범한 것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시는데 큰 무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숫자가 나오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 살며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들이 큰 무리인데 표적을 따라서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요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산에 오르셨다며,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는데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명절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무리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대로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 기적 표적 행하는 것을 보면서 따를 수 있을까? 둘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먹을 것 모든 거 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에도 다 성전 중심으로 팔아서 먹을 게 없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될까? 그걸 유념해 두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모인 큰 무리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자하고 어린 아이 빼고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와 어린 아이 다 포함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어린 아이는 당연히 배제시키지만 족보 같은 데다 남자만 다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두 배, 세 배 아마 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아마 큰 무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장소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잔디, 들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빈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미국 드넓은 잔디밭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 표적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유월절은 다가오고 모인 장소는 산, 이 빈들이고 또 시간은 어땠을까요? 시간. 여기 지금 이 16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배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시간이 사경이다 그러죠. 사경이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는 보통 저녁 시간부터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6시부터 9시가 일경, 그 3시간씩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산에 들판에 모인 시간은 대략 정도 보면 한밤중이거나 그죠?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그런 시간대에 또 모여가지고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 다가오죠? 산 이 빈들이죠? 먹을 거 없죠? 캄캄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원했습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서 원한 게 무엇입니까? 표적, 표적한 건 표적. 이 캄캄한 밤에 모여가지고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표적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또 표적을 행하실 때 그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죠? 산인 들판 있죠? 유월절 다가오죠? 모인 큰 무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큰 무리들 여기서 이 표적을 보고 모였다라는 거 보니까 대부분 그거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보려고 모였다. 그러면 지금 모인 사람들이 제자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보실 때에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모인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다 한심한 거, 한심한 겁니다. 볼 때마다 한심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조건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모였는데 철저하게 이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표적을 봐야 되는데 현실은 이 들판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언제 할지 모르고 밤은 컴컴해져가고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때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은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밝은 곳에서 먹을 것이 많은 곳에서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풍성하게 배가 부르면서 자 배불렀으니까 내가 표적까지 행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사람들을 다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바랄 것이 없고 여기서 표적을 행하면 언제 무엇을 행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고 거칠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단 한 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미리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영적인 변화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인 무리가 큰 무리가 뭔가 뭐 놀랍고 멋지고 시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고 그런 거 기대하면서 따라왔는데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 마가 이 두 제자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요. 목자 없는 양. 양들. 그죠? 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얼마나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무엇이면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의 특성이 이 고개를 쫙 숙이고 동료들끼리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뭉쳐다니다 보니까 깔려 죽는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가고 있다가 낭떠러지 나오면은 하나가 떨어지면 우르르 떨어져 죽는답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양이 좋은 털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무건 많아도 그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벌 볼 일 없고 목자가 없으면 죽은 인생이고 목자가 없으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런 양들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우리는 다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제각길 찾아가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대로 하다가 혹여나 나에게도 이런 표적이 이루어져가지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통하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 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보다 표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고 거칠고 평범하고 내세울 거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 영인 곳에서, 제로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두운 곳을 가도,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그게 참다운 표적인데 그 표적을 믿기보다도 당장 자신 앞에 있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령이 불쌍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눈을 들어 큰 물이 이렇게 보십니다. 보셨는데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는 밥 먹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지금 먹을 것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가 있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하여 가지고 다 이미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 다 집에 있는 것들은 다 성전으로 가려고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고 따라왔는데 이들이 뭘 갖고 있겠습니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예수님, 참 예수님 질문도 참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 떡을 다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하심은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에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이 내용을 보았더니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도 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고프고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정신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급 듣고선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빌립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 다른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빌립이 이 디베라 쪽이 고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 잘 모르겠습니다. 디베라의 고향이기 때문에 빌립이 먹을 것을 찾아올 수 있을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영어 다른 영어 성경 보면 6 months wages 돼 있습니다. 6개월 임금 노동 하루 일당 받으면서 6개월 동안 받을 일당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벌써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의 성격을 봤더니요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고, 그죠? 계산적인 것이고,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사시는 일 가운데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 같습니다. 조금 조금씩 먹어도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저한테 시키십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시킨 겁니다. 안 되니까. 그죠? 두 번째 누구 나옵니까? 그런데 갔다 갑자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형제 안드레가 그 상황을 보더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사실 뭔가가 옆에서 쭈삣쭈삣하면서 빌립이 했던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 견주면서 예수님께 던진 바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도다. 안드레야,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위하여 내가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안드레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 또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서 얘기하고 안드레는 숨김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빌립은 계산적이고 자기의 사고가 많이 딱딱딱딱 합리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계산적으로 시간별로 다 맞아야지 그게 성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이미 딱 던져보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마음속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품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없을 줄 압니까? 여기에 큰 무리들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없을 줄 압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이만큼 받겠지, 내가 이만큼 주일 성수하면 이만큼 복 주시겠지, 너무 계산적으로 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신 거 그거 감사해서 우리가 드릴 때 원 없이 하늘을 두리만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합리적 사고로 나의 생각이 앞서고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도 늘 화려하고 늘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잘 지어진 교회, 크리스탈로 지어진 교회, 우뚝 세워진 교회, 딱 보면 진짜 교회 같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이 시설들이 다 갖춰진 교회, 화려함을 추구하고 시각적으로 좋아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은 교회야 저게 옳은 교회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쪽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저쪽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인가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교회 오면 지친답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지, 교회에 프로그램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예배 오는데 예배가 지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이성적인 거, 시각적인 거, 화려한 거,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들판이고 산이고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봐, 뭐가 있느냐 얘기해봐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곳에서 빈들이건 들판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생각을 믿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면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명쯤 빽빽하게 잔디밭에 다 모였습니다.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도 감동받아가지고 저쪽에서 조금 그랬더니 보리떡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수천 명이 먹어도 남는 12바니가 남는 보리떡이 모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이려고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너라. 그럼 뭐 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사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들 모두에게 앉은 자리에서 나눠줄 수 있는 물고기와 원대로 먹을 수 있는 떡을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사고, 그거에 따른 결론,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처럼 빌립처럼 계산하고 또 계산해가지고 잘 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 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종노릇 된 것뿐이었구나. 인생의 한계점을 느낀 겁니다. 한계를 느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까지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배가 두둑하게 차오르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쫓아다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떼지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그들을 쫓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스겔 3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졌던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먹는 것은 좋은 꼴이 될 것이고 있는 곳은 가장 높은 곳이 되어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그들이 있는 곳은 살찐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산이 돼가지고 시시때때로 배고픔에 굶주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렇게 됩니까? 자기의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이런 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그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으면서 가장 좋은 꿀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창광의 권속들도 지금 가장 좋은 꿀을 먹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마카세 집 가가지고 코스로 그냥 회를 그냥 쫙 수시로 먹고 제일 좋은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살살 녹는 스테이크를 먹고 또 뭐 있을까요? 뭐 가장 맛있는 수제 햄버거를 먹고 치즈버거를 먹고 먹어도 다 뭡니까? 육체의 부패성인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면 다 입으로 들어간 건 다 배설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이 살고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다 축사하시고 이제 다 원대로 다 먹어라. 다 원대로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과 예수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 안 될 것 같은데요. 6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차이는 뭡니까? 마음대로 원대로 먹어라. 사람은 부족하고 편협할지라도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데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풍성함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은 음식도 있답니다. 버리지 말랍니다.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그랬는데 몇 바구니가 남습니까? 13절에 봤더니 다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가 되더라. 야,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2 바구니라면은 광주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원대로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흘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그거 버리지 말고 다 주워 담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요거 먹고 버리고 요거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좋은 말씀도 듣고 먹고 남은 것들은 또 담아다가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놓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는데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거룩하신 왕이요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게 또 이 참 15절에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들이 1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시고 생명의 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만유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원한 게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15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만물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일시켜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넙죽엎드리는 그 상상을 통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아 이분인 것 같구나 그러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다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신 게 이거 하려고 배부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읽고 듣고 그거 기뻐가지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나 붙들어가지고 나 임금 삼아라 그 얘기하시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는, 혼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한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목자시고 생명의 구주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불쌍합니다. 16절부터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은 바다에 가가지고 배를 탑니다.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사물이 분간할 수 없는 컴컴함이 다가왔습니다. 큰 바람까지 옵니다. 파도까지 옵니다.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순식간에 다가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고백했던 자들인데 순식간에 컴컴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자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먼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보는 것마다 다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이 가렸기 때문에, 컴컴함이 이 영을 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해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두움이 가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큰 파도처럼 밀려들어와가지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다니고 믿었다면은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5천명을 먹이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명을 먹이고도 보리떡이 12바구니가 남은 것 사실을 너희 보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들판에서 컴컴함에 있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너무 시야가 좁고 금세 잊어버리고 들으면 까먹고 두려움에 절망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중보자가 되셔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떡하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막 밀려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 예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쁠 때는 늘 예수님 붙들고서 잘하는 줄 아는데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물이 아무리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일지라도 큰 바람과 무서운 파도일지라도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몇 번이나 됐을까요? 손으로 한번 꼽아보면 10번이나 될까요? 힘들면 둘째, 기분 좋으면 조금 앞서다가도 또 힘들면 둘째, 내가 보이는 건 이성적 판단이고 합리적 사고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고 어둡고 컴컴하고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을까 못 입을까 컴컴한데 나는 이제 죽겠구나 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시고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손 붙들고 놓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순탄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까?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배에 오른 그 제자들의 모습, 저희들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리 환경적으로 없고 거칠고 평범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주시고 밝게 비춰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에 근심 걱정 어두움이 밀려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